Times. 네, 레스폴 59년산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포지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짝반짝한 네. 걸로만 그렇습니다. 네게. 자, 599999의 네. 드디어 네 번째 시간 459입니다. 459. 네. 지금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599의 역사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사운드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세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약간 다른 것 같아 하고 예. 사운드 점수 1점 더 주시고 예. 이런 그 미묘한 변화들, 미묘한 차이들을 알아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체별로 뽑기의 차이도 또 있고 커스텀 그렇죠. 샵이니만큼 아무래도 예. 같은 뭐 리이슈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모델들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전해드리는 게 예. 하다 보면 그 느낌 달라요. 차이 예. 막 이런 예. 것들이 좀 더 그 양산형 모델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킨드레드 버스트. 오. 네, 일가친 적폭발. 좀 그렇죠. 네. 왜 일가친 척일까요? 이게? 영어 사전의 이제 결과를 뭐 여기 그 검색 결과를 보면 네. 일가친 척이라는 뜻도 있고 뭐 동류의 관련된 뭐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혈연 공장이 폭발하면서 관련된 사람들 관련자 폭발이야? 그렇군요. 네. 레몬 터지고 네. 체리 터지더니 이제 공장과 네. 관련자들까지 네. 다 터졌습니다. 아, 폭발을 네. 하는 네. 정말 강렬한 색상입니다. 네, 킨드레드 버스트. 좋아요. 오늘 킨드레드 버스트를 마지막으로 오늘 일단 59 글로스 피니시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459 거의 4천만 원어치를 한 번에 쭉 달려봤어요. 오늘 시리얼 넘버는 932636이고요. 바로 달리겠습니다. Made in USA. 전장 99cm. 무게는 3.89kg. 두께는 48에 51 나오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 근데 이게 거의 82에 가까워요. 네, 81.5까지 나와가지고 네. 그냥 81이라고 쓴 건데 네 대 중에 가장 넷감이 두텁습니다. 네. 탑은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하이드 글루 핏. 네, 그리고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스는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나일론 재질의 42.85mm 너비고요. 스트링은 010 게이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히스토릭 미디엄 점프 프렛 사용되어 있고요. 커스텀 버커 알리크 3 마그넷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ABR1 니켈 플레이티드 브라스 브릿지에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킨드레드 버스트 사운드 들어볼게요. 우와. 좋다. 이게 앞에 두 대가 사운드가 비슷하고 뒤에 두 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하이 빡빡하고. 그러게요. 허허 시원하네. 이 오구 네 대는 탱탱 빡빡이네. 네, 탱탱 빡빡이네. 좋아요. 마샬이고요. 손 좋다 이거.
작작 달라붙네요. 아, 좋습니다. 예. 자, 레드라이브요. 와우. 자꾸 이게 듣고 싶어져. 가운데다 놓고 클린톤.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하이 좋아요. 이렇게 울림. 와, 이게 참. 와, 나무와 전기가 만들어낸 예술품이네요. 아, 좋습니다. 어, 나무와 전기가 만들어낸 예술품. 예. 와, 한 줄 평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네요. 나무와 전기가 만들어낸 예술품. 오, 이 여운이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반주부터 쳐 들어볼게요. 이야. 마지막에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이랄까? 예. 이게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1년을 세이브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얘는 한 3년 정도 세이브한 것 같은 느낌. 좀 더 딥해지는 느낌이 네.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개체별로 사운드의 그 어느 정도의 그 탱탱함이라던가 이 랠릭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주 그런 미세한 차이를 알아보는 재미가 있었던 시리즈였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59 시리즈 글로스 시리즈 전반에 대한 그 한 줄 평 아까 그거 드리겠습니다. 네. 나무와 전기가 만들어낸 예술품. 와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길들이는 재미가 있는 기타 네. 이렇게 드렸잖아요. 저는 길들면 길만 들면 최고의 기타. 네. 길최기. 길최기. 네. 길만 들면 최고의 기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 금방 들겠죠? 금방 들 것 같아요. 네. 1년이면 들 것 같아요. 길최기. 와, 분명하겠다. 아, 뭐 아주 마음에 듭니다. 59 글로스. 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6. 지난 시간과 같이 선생님은 약간 탱탱보다는 이 빡빡 네. 퍽 이쪽에다 좀 더 점수를 잘 주셨네요. 가성비 10, 네.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저는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전 4시간 다 동일했어요. 네. 사운드 35, 오,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7. 총점 80, 평균 79.5. 오. 그래서 79, 79, 79.5, 79.5 이렇게. 네. 아쉽게도 80은 뭐 못 넘긴 했지만 그래도 뭐 가성비 10, 12 치고는 뭐 선방했습니다. 네. 이게 700만 원대라면 12 정도 나오니까 12, 12 나오니까 가성비가 뭐 더 나왔을 수도 있고 간단하게 넘기 저는 요새 이게 커스텀샵이 700대에 나오면은 뭐 14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79.5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네. 오늘 59 4개 599599 시리즈 예. 네,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한 번에 또 몰아서 나올 때 여러분들 이게 또 지겨워도 몰아서 보는 재미가 또 있으니까 예, 네. 네, 이게 좀 이렇게 나올 때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재미있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